쳐줘. 네. 그래야 내가 기분 좋잖아. 네. 그치? 네. 준비됐지? 네. 뒤에 있을게. 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칠두를 소개합니다. 칠두. 박수! 안녕하세요!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픈 새가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합니다. 분단장하고 슈저 자태 우리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어느 이유 끝까지 없는데 안 오는 건지 목소리 끊어진 밤에 한쪽도 박수치고 손편지 이렇게 하고 나처럼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 새벽부터 어느 끝까지 없는데 박수 소리가 어떻게 죽은 우리 아버지 방구 소리가 못하는지. 나 이거 저 박수 안 치면 대가리 안 들으려고요. 이러고 있지 뭐. 근데 어떻게 박수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함성은 입에다 꿀을 발라먹었나. 그래. 이 각설이 마당은요, 여러분들하고 여기 있는 이 삼순이 아까 칠도하고 네. 왜? 저 말이에요? 아이고, 네. 누나, 열심히 살게. 오늘 파마가 잘 됐다. 웨이브가 잘 나왔네. 아, 고마워.
본다고. 예, 사실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하고 여기 있는 우리 각설이들하고 같이 이 호흡하면서 다 같이 이 성감대가 형성이 돼 갖고 같이. 예, 왜? 어? 아, 공감대, 공감대. 근데 누나들은 둘이서 오셨어요? 두 분이서? 몇 명이 왔어요? 네 명! 네 명이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지? 팔젓이야, 팔젓. 왜 팔젓이냐면, 이게 네 개, 여덟 개잖아. 1인당 두 개니까. 그러면 다섯 명이는? 응? 오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육젓은 무슨 육젓이냐? 십젓이야? 미안해. 근데 나 이 누나들 있잖아. 누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폼을 보면요. 그날 저녁에 짝짓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딱딱딱 보면 알아. 일단 저 누나처럼 다리 이렇게 내 마음 별과 같이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딱 모으고 있는 분들은 짝짓기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다는 얘기야. 아니, 다 속옷하잖아? 응? 근데 저 누나 봐봐.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있잖아. 이런 분들은 방금 허고 나왔다는 뜻이야. 이게 남자들 절대 껄떡대지 말아. 응? 근데 저쪽 누나 봐봐. 저 한마니 봐봐. 저 한마니는 이게 자기말이야. 이런 분들은 굶은 지 오래됐던 얘기예요. 이런 분들을 유심히 쫙 봐야 돼, 남자들. 뭔만 잘하겠지? 자, 이래서 한번 웃죠. 요즘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말로써 죄를 졌으면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하늘에서 이 벌을 내리죠. 요즘에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이래서 한번 웃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웃는 날 되세요. 자,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활짝 웃으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목요일은 목청 높게,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다시 한번 칠도 불안 잡고 경예. 에이! 지금 잠깐
나솔님 팬들, 아유 우리 나솔님 가수님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와 계시고 금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아유 고마워. 에? 아이고 필수. 나는 방위 출신인데. 아유 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기 저 낙지 갖고 세발 낙지 있어. 이따가 탕탕이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한곡한곡 하니까 별로야. 그죠? 재미가 없어. 좀 흥분이 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착 끊기는 것 같고. 에? 뭔가 흥분이 이게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나, 여자나 남자는 흥분 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서 네. 말하지 말고 가야 됐다. 네. 8만 원인데. 네. 2만 원만 돼. 10만 원인데. 네. 2만 원이면 더 있으면 10만 원. 네가 알아서 해라. 아, 네. 우리 혹시 저기 단장님 2만 원만 누가 주실 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초아침에 해가지고 일당을 못했거든. 밥값을 못해가지고 지금 하루종일 지금 왔다 갔다 그냥 시계 불알마냥 왔다 갔다 똥마는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그냥 지 밥값을 에? 누가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누가 그걸 내가 몰라요 형님. 아유 그래 좀 참나. 누가 이 예 예 사장님 단장님 단장님 우리 사모님이 돈이 많아 준 게 아니니까 우리 73 한번 하자. 합의 조치 시작. 73 합의 조치 찝찝찝. 감사합니다. 시비가 아니라 찝이라고. 이게 뭐냐면 미안해. 네. 야,
10만 원이잖아. 네. 10만 원만 더 있으면 20만 원. 아이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업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생기면서 제가 어떻게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노동판 가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 페인트 칠하는 거. 근데 하루 일당 얼마 주냐면 6시간 일하고 13만 원 줍니다. 네? 사람이 진짜 이 직업이라는 거는 확실히 이 재능이라는 거는 다 맡은 바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웃음을 팔고 에? 흥을 팔지만은 남들한테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사기 안 치고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인사 뭔데? 네? 아 인사 지금 해야죠. 지금 단장님 인사드립시다. 우리 둘. 아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야 저희 질도 삼순이 그리고 우리 이재수 단장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대리운전하러 갑니다. 지금 뭐라 그랬잖아.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면 대리운전하러 간다. 자 우리 나설공주님 공연 준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신나게 메들리 가고 사주팔자 인생팔자 개가품팔자 그리고 허약까지 해서 쫙 한번 가봅시다. 논스톱. 자 가자 차렷 경례. 신나게 팍팍팍팍 음악 올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올라가는 척줄 잘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다가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인장까지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서 설산 넘어 한 초주 떠간지 몰랐고 세월아 가지는 바로 나 자 신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여행 갑시다 두성이 멈춰 이 당신 내 마음속 밖에 갑니다 나란 사랑이 또 같이 사랑해 누구보다 착한 사람아
유니콘 안 해도 갑니다. 가자 얼씨구. 누구야라 그럼요 열린 날 속옷
잘했어요? 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이 세번 시작! 한, 둘, 셋! 그래도 뭘 잘해요, 잘하게.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합니다. 요즘 저희들 무대가 없어져서 이런 무대가 저한테는 황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왜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고 있어? 예? 다 그 잘 나빠진 돈 몇 푼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았던 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은 운명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분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누나들 얼굴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 암만 돈이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예?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돼. 이건희 회장 텔레비 딱 나오면 공항 같은데 뉴스 보면 이러잖아. 나와서. 왠지 우환이 있잖아.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출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팔아서 뭘 팔을까요? 치약 한 번 할까? 그리고 복분제 한 번 하자. 아무거나 뭐. 예. 자, 사실상 저희도 중소기업 상품인데 이게 바로 복분자 젤입니다. 복분자가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건 알죠? 형님, 복분자 많이 드시면은 남자는 쫙 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자, 제 경기! 님이시여 제
자, 이제 저는 찌그러져.